267,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동사는 2017년 4월 1일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전문기업으로 독립 출범함. 현재 연결실체는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솔루션을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발전 송전 배전 소비, 부하로 이루어짐. 동사의 제품들은 전력변압기, 고압 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배전반, 중저압 차단기 등 배전기기, 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포함하는 회전기기 등으로 크게 구분됨. 기업 개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존속법인, 지주회사의 전기전자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주력 제품으로는 전력기기의 전력, 변압기, 회전기기의 발전기, 전동기, 배전기기의 배전반, 중저압 차단기 등이 있으며 헝가리, 스위스 등의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국내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과 더불어 시장을 과점 중이며 전력변압기 및 고압기 차단기 부문에서 양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지속 등에 따른 전력기기 및 회전기기, 배전기기 등 전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판관비 감소하였으나 스틸, 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파생상품 관련 손실 반영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미국의 인프라 투자 지속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력기기의 수요 증가, 유럽의 전력망 투자 확대, 중동 지역의 발전 설비 수주 증가세 등으로 외형 성장 이어갈 듯. 2023년 4월 5일 13시 24분 기준 장중 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은 1조 44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0위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상장 주식수는 3604만 7135주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퍼은 8.90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8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508원이고 추정 EPS는 4,33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5배, 22,8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3,14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27번지억 원, 97억 원, 13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02억 원, 마이너스 337억 원, 1620억 원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2번지 97%이고 유보율은 318.3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1.41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0 더하기 0.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